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길이 아니면은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결말이 뻔한 길이라면은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성도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결말을 생각하고서 결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들은 멸망이 정해진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표현처럼 그들은 교인들을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공동체 안에 몰래 끌어들여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탕함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이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행태를 일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받기로 정해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탐심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고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에 이토록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구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의로운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소굴에서 의로운 롯이 당해야 됐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에 감사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모르는 자들의 분명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악한 자들은 거만하여서 도무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임할 혹독한 심판이 합당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탐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죠.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심판 중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늘 겸손하게 살아가며 이 겸손한 삶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